하나, 둘, 셋, 큐. 저는 종암동 주민 앵커 마정아입니다. 청년 활동가로서 성북구에 활동하게 돼서 기쁩니다. 즐거운 한가위가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행사가 많은 시기가 왔습니다.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마을안 축제를 즐기며 많은 것을 배우겠습니다. 어보수용 52의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더위가 성큼 물러간 이 가을, 마을 곳곳이 들썩들썩 하는데요. 동네마다 주민들의 활발한 활동들이 한동안 계속될 듯합니다. 오늘은 와보숑 FM 라디오 방송 개국 소식과 성북구에 설립된 시청자 미디어 센터 개관식,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보는 마을 결혼식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먼저 와보숑 FM 라디오 개국 방송부터 만나보실까요? 와보숑 라디오 방송 교육 1, 2기 주민 수료생들이 기획부터 대본 진행, 아나운싱까지 직접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소소한 일상의 고민이 엿보이는 지금은 소중해는 통통 튀는 시니어의 유쾌한 토크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매처럼 목소리가 닮은 엄마랑 딸이 진행하는 동요 세상, 장애 자녀를 둔 엄마들의 폭풍수다로 소개한 각각의 코너들,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골목안 책방 책방지기, 은반디랑 달의 꿈님의 책 코너 소개, 이렇게 프로그램별로 개성이 살아있는 내용과 목소리, 그리고 경쾌하게 깔리는 음악까지 기성방송국 부럽지 않은 멋진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생기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개관 기념식입니다. 미디어에 직접 참여하고 싶은 주민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시청자 미디어 센터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참석했는데요. 여러 방송국의 취재 기자들, 관련 주민들, 공직자들로 열띤 분위기입니다. 2005년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인천, 대전, 강원을 거쳐 서울 성북구에 자리 잡은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네, 서울 시청자 미디어 센터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성북 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성북 지역도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또 마을 미디어 하시려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활동들을 같이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서울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장점이 있을 거고, 또 성북 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에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많은 또 도움 부탁드리고 저희도 많은 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성북에 들어서게 된 것은 일단 축하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국에 이런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미디어 센터가 운영되는 걸 봐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개 지금까지의 운영이 시청자들, 대상들, 뭐 수혜자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식의 운영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시청자 미디어 센터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미디어 센터들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관에서 좀 주도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근데 어쨌든 뭐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시청자들이 말 그대로 이제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미디어 센터가 시청자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지역 주민들이 이 운영에 굉장히 깊숙하게 또 관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들의 의견들이 미디어 센터 운영에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서울시와 성북구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청자를 미디어 주체로 인정하는 시각으로 주민 주도의 미디어 활동을 적극 지원하길 기대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배우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을의 사회적 경제 조직, 마을에서 함께 활동해온 주민들과 신랑 신부가 다 같이 준비한 마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식장 꾸미기, 신랑 신부의 예복, 답례품, 식사까지 꼼꼼히 챙겼다는데요. 정성스러운 손길과 마음껏 축하하는 시간,
서로를 대접하는 결혼식에 동네에서 일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요. 흐뭇한 마을 소식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몸이 웅크러지는데요. 드높은 하늘은 가을이 왔다고 높게 푸른빛을 내고 있습니다. 점점 예쁘게 수놓을 단풍을 기다리며 마을에 즐거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와우숑 주민 앵커 마정아입니다. 감사합니다.